아마 지금 갑자기 그 번금함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쓰고 준비하실 시간이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경 재무님께서 이따 다 끝나고 나갈 때 저 뒤에 서 계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셨을까 한 번만 더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김혜경 재무님. 네. 저 뒤에 저분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하셔서 방송 사역을 위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거의 거저 주셨습니다. 숨쉴 때 공기를 그대로 주셨으며 마시는 물을 제일 싼 값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잠을 자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지갑에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렸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되돌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더 확장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방송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집회를 갖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호소하셔서 이와 같이 중요한 방송 사역이 우리 로마린다 교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역을 위해서 로마린다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광고를 빙자해서 혹시라도 오늘의 신앙 헌금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 봐 한 다섯 번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나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헌금 서약서에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언제든지 작성하셔서 김혜경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남가주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1년 예산을 세울 때 18,000불 정도를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셨다고 해서 우리 김혜경 집사님은 굉장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신 분들 것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은 돈이 없어서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두 제자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어느 책도 두 제자의 이름을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귀의 주인 혹시 이름 아십니까?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서. 그런데 그 마을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나귀의 주인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두 제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아무튼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러나 저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자 저쪽 마을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묶여있으니 끌고 와라. 그래서 두 제자가 이렇게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걱정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다시 돌아와서 몇 발짝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난데없이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뭔 말을 하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아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갈 때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억절 오늘 외우신 것처럼 다 외울 필요 없었어요. 딱 한 짧은 문장만 기억하고 갔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정말 그 주인이 나귀를 가서 이렇게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만 한 것이고.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나귀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이름은 모르지만, 나이도 모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몇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얼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준 거로 봐서 이 주라는 말이 이 나귀 주인에게는 호칭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관리인이 내놓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호칭입니까? 관계입니까? 정말 주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주가 어떤 주인지 알아야 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기 뭐 그 리버사이드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고 나오는 사람이 차로 갈 때 그 따라가서 그 차 키 좀 주세요. 내가 이 차 좀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줄 수가 있겠어요? 그 두 제자는 누구인지 몰랐을지라도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주었을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호칭이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였어요. 또 하나 나귀 주인은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저도 제 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누르면 켜지진 않고 꼭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제 지문을 인식하는지. 제 비밀번호는 5로 시작합니다. 네 숫자인데 5, 7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 번호를 제가 익히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 군번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번호를 만들어드리던 아버지 비밀번호가 필요하대요. 은행에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참 계시다가 57 뭐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 두 번호를 가르쳐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 일을 도와드리다가 저도 그냥 그걸 쓰게 됐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도 은행을 열고 그 뭐라고 ATM 카드를 만들었는데 저한테 그 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한 번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돈을 꺼내는데 제가 볼까봐 이렇게 가리고 아니 그래서 제가 기가 막 그 돈 제가 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혹시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갈까봐
근데 숫자가 4개가 아니고 더 많이 눌러요. 나는 비밀번호 다 4개인 줄 알았어. 넌 비밀번호가 몇 자리죠? 다섯 자리. 얘는 아주 이 시큐리티 의식이 대단합니다. 이 전화도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밀번호가 뭐 렌트카 비밀번호, 제가 사용하는 호텔 앱 비밀번호, 비행사 비밀번호, 너무 비밀번호가 많아서 한 20, 30개 되는 것 같아요. 어떤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여기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나비 주인의 비밀번호는 뭐였어요? 뭐로 시작해? 주로 시작해. 두 제자가 와서 나귀를 달라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어요. 딱 확인할 것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귀를 잘 다루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언제 리턴할 건지 묻지 않았어요. 누가 계약서에 이 라이어빌러리 인슈런스가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필요했어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면 기다렸다가 주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뭐예요? 이 권 목사가 쓰겠다 그러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까 오 목사님 여기 나와서 이렇게 광고하실 때 제가 놀란 거는 그 아무것도 적어놓은 게 없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기도 요청하는 거 보고 내가 오 목사님 나이 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을 할 때 뭐 빠뜨리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저도 기억나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새벽에 장례식은 오 목사님만큼 못했지만 꽤 했고요. 결혼식. 심지어는 시골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 뭐라 그래요? 개차식을 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차에다가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는 플랜이냐? 얼마나 제가 기도가 어려운지 감옥에도 가봤어요. 교도소도 가봤어요. 응급실도 가봤어요. 제가 이 교인과 또 교인과 관계된 분들 때문에 연방정부 감옥도 가보고 주정부 감옥도 가보고 카운티 감옥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감옥은 문을 하나 통과하면 또 하나 통과하고 들어갈 때마다 뭘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철조망이 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런 일들을 뭐 공항 픽업도 하고 번역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할 때가 많아서 그냥 내 책임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교인 일이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교과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신 것처럼 일은 다 비슷하게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일의 능률이나 일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달랐어요. 하는 일은 비슷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인지 그저 내가 목사니까 하는 것인지와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쓰셔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설교자는 다른 것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신다고 해서 내놓는 사람과
오늘 헌금 작정하는 날이니까 내놓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액수를 헌금해서 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하는 마음이 달렸던 것이, 들림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떤 일에 어떤 직책을 갖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 봉사를 하든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그분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귀한 의식을 갖고 주님께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샘플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주님은 호칭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이유로는 내놓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정확했을 때, 내 명예 때문에, 내 직책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이목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내놓는다는 그런 신앙인의 비밀번호라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동기와 비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또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가서 나귀를 끌고 올 때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갔을까요? 그냥 모르고 갔다 왔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알고, 야, 지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내가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네. 알고 갔을까요? 그냥 모르고 정신없이 갔다 왔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앞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려고 갈 때 이 예언을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언제가 영광을 받으신 시간입니까? 성경은 몇 사건을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셨다고 그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신 직후에는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내가 나귀를 끌고 온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속에 들어있었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언을 모르고 나귀를 끌고 온 것이 확인이 됐는데 나귀를 풀어주는 주인은 나귀를 풀어줄 때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갈 때 예수님께서 끌어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뚝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뚝에 묶여있는 한 결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이 나귀가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먼저 잘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이제 끌고 오니까 나귀를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간 그 사람을 성경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아니 그 나사로가 앞에서 그 행렬을 앞에서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를 찬양을 했어요. 저는 그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화이프니 그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572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노래를 했는가?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가? 화이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봉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이 사람이 원래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그날 제일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높이 꽁충꽁충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절름발이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뻣뻣했던 다리 관절이 풀리면서 그날 제일 높이 뛰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기쁨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상태였어요? 그냥 그 장사 지낼 때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나왔는데 생명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옷차림은 어땠어요? 수의를 입고 나왔어요. 저는 이 수의를 어떻게 예루 유대인들의 수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의를 뭐 어떻게 입혀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끈으로 질끈 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묶여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나오긴 나왔는데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 다니게 하라. 죽었던 사람이 나왔는데 배로 동인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꽉 묶여 있으니까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줘라. 그래서 마음대로 다니게 해라. 이제 살았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포함해서 나귀 새끼를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노래하고 기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사람들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은 그 수의를 풀어주시고 묶였던 나귀는 묶여있던 말뚝에서 풀어주시고 벙어리는 뭘 풀어줬어요? 혀를 풀어줬어요.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은 노래하게 풀어주시고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살려서 움직이게 하시고 묶여있던 나귀는 풀어서 예수님께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기뻐했다고 그러냐면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은 오늘날 고아와 과부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해방된 사람들로, 풀려진 사람들로 나가서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에 뭐 과부님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은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주한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시아버지 잃어버리고 시동생 잃어버리고 다 망해서 그래도 시어머니의 믿음을 배워서 이제 모압에서 모압도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남편의 고향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둘 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두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측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나오미가 그 동네를 떠날 때는 꽤 멋쟁이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너무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슬픈 애가를 불렀어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아, 이건 제가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가 그 예쁜 나오미가 저렇게 됐어? 그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가 야, 저 보아스라는 우리 일가 친척 좀 만나봐. 잘 코치를 해주어서 그 수확철에 들판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오미, 아, 이 룻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현숙한 여인인지 압니다. 나는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마을에는 나보다 당신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 결정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억 모르지 않겠다고 하면 아유 그럼요 제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문 앞에서 이제 동네 회의를 하는데 그 제일 가까운 친척한테 보아스가 아주 다짜고짜고 물었어요. 이 여인 내가 좀 기억 불러주고 싶은데 당신이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빨리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세요. 그 룻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이고 내가 지금 누구 부인이 될까? 저 사람이 예수하면 이 사람 부인이 되고 이 사람이 노하면 이 사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대했던 대로 노했어요. 예스했으면 보아스의 부인이 못 될 뻔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내 돈 줍니다. 내가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기업 물어야 되는 제 1순위 권리를 포기한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스.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스. 그럴 뻔했네. 그 보아스의 부인이 된 이후에 이 룻은 그 시어머니와 그 성문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올 때 그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제일 불쌍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 마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근데 보아스가 기업 물어준다는 말을 이 룻기서를 70인역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은 기업 부른다는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관습도 없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우리 기업 부른다는 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이건 유대인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단어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다가 그들이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가 루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루어라는 단어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외우는 기본 동사인데 그 뜻은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기업 물었다는 말을 신약 단어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보아스가 그 여인의 여인을 풀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냥 권목사의 시각인지는 몰라도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관계된 모든 여인, 남인, 아이, 어른, 문둥이, 뭐 죽었던 사람, 살았던 사람, 노래 잘하던 사람, 못하던 사람, 묶여있던 아기 새끼 하나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사회적인 배척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개인의 고독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가난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그 아픔에서 풀어주시고 혹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 장애아가 있습니다. 저희 처제인데 나이는 지금 꽤 됐습니다. 나이가 항상 베이비라서 나이를 모르겠네요. 항상 뭐 이 정신 연령이 뭐 서너 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제 장애가 아주 생후 얼마 안 돼서 생겼는데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말도 안 되고 알아듣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알아들어요. 영어를 하는지 한국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혀가 저는 혀를 풀어줬다는 말을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이해합니다. 이 혀가요 우리 혀하고 다릅니다. 정말 혀가 돌 같습니다. 돌. 그래서 발음을 하려고 해도요 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오리의 혀를 풀어주셨다는 말을 여기 혹시 혀 의사가 계시면 더보다 더 잘 아시겠죠. 혀가요 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하나요. 왜 말할 게 막 이제 가족들하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근데 이 혀가 돌덩어리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자기는 지금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아이의 혀를 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그 기도 들을 때부터 깜짝깜짝 놀라요. 언제 풀어질까?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묶여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노래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딘가에 아주 단단히 묶여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오늘 설교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 또 장례식 소식을 제가 로말린다 올 때마다 장례식 광고 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죽음의 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풀 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뭐 혀가 좀 둔하든지 뭐 부드럽든지 우리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꼭 개인의 주로 부르지만 말고 그분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분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놓는 봉사하는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번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제가 내일은 그 오늘의 신앙 그 방송 설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은 가끔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 TV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촬영은 해놓고 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이준석 목사님이 이제 리포트를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고 설교 끝나자마자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마다 방송이 나가면 전화가 팍팍팍 온답니다. 즉시.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오래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올해 녹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 목사님도 지금 순서에 들어가 있는데 오 목사님이 지금 뭐 바쁘셔서 그런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보시면 그 반응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만 장군을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사람이다 그랬어요. 비록 나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고 암몬교에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맞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하셨어요? 사용하셨다고 했어요. 전에 나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큰 일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교리든지 장로교리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안식일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든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송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헌금 작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표시에 주셔서 그 서약서에 서약을 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김혜경 집사님에게 꼭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속히 오실 때 우리가 다 풀어진 사람으로 기쁨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